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1스테 소울마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크로스링, 고프로의 주얼링, 테네브리스링, 9% 4에 40. 추업이 없군요, 9%인데. 12성. 6%에 9.30. 완작은 되어 있는데, 에디가 또 없군요. 6에 28에 9%, 5% 9%. 아, 팀이 아주 일관성이 있네요. 다 5%에 9%군요. 아, 진짜네요. 5% 9%인데, 12% 에디 공식. 완작되어 있고, 에디 공식. 아, 요새 자꾸 추업 70급에 완작되어 있는 게좀 많네요. 나중에, 이건 또30% 작돼 있네요. 아, 58 추업에 9%. 6%에 에디 03, 5에 30에 완작되어 있고, 보조. 장갑이 좀 언밸런스하기에 혼자 17성에 들어가 있군요. 엠블렘 공 6%. 아, 유니온은 거의 안 하셨구나. 이거는 이제 요거를 돌리면 들어갈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면 링크도 많이 없으시겠군요. 아, 그렇군요. 아란 없고, 에반 없고, 아,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한번 연결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마이크 하루 소리 좀 올릴 살아가는 수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아이고, 최대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네네, 지금은 네, 무엇이고? 사카롯을 혼자 돌고 싶습니다. 아, 사카스로 혼자 들고 싶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스펙에 링크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요 정도 스펙에 링크 들어가면은 가능한 스펙 아닌가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젬팩업도 다 되어 있고. 링크를 해야 되겠다. 아, 링크는 하기 싶은데 보스는 돌고 싶다. 그 생각 맞습니까? 네. 그럼 태물사 하셔야지. 네네. 뭐를 먼저 사야 됩니까? 아, 링크를 키우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싫고 템을 사야 되겠다.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템을 확 올릴 수 있는 뭐 쌍레전더리 아키인 무기 어떠신가요? 아, 금액이 얼마 투자되는 겁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죠? 그럼 한 35 되겠죠? 한 25. 25.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보조 무기 레전더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억을 모았습니다.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 보조 무기. 보조 무기 레전이 그나마 무기는 사기 너무 빡셀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면 보조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많은 의견들이 방무가 좀 낫다,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는. 링크 이런 거 키울 생각 없으면 방무를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큐브지를 엠블렘에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보조사라니까요? 보조사 그럼 엠블렘을 돌리는 게 맞아요? 아니요? 엠블렘은 극악의 아이템인데, 굳이 에픽에서 쓰실 거면은 방무를 돌린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보조를 어떻게 사느냐가 일단 기본 베이스니까. 여기서 보조가 30%가 들어오면은, 15%니까 3% 오르는 건가? 아니죠. 4.5 정도 오르겠네. 그럼 89%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엠블렘이 들어가면 한 90%대 물약 먹으면 한92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조를 레엘을 사고 그러면 방방보를 사야 되나요? 방방포까지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보방공이라든지 그쪽 라인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럼 레엘 사고 그러면 윗줄은 그러면
오방공을 사라 말씀이세요? 아니요, 굳이 아래 AP까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 위에 아, 그냥 둘 중에 상관없이 가격에 맞춰서 네. 사세요. 아, 어, 살만한 걸로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네네. 어,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무기를 갖다 버려야지. 무기를 왜 버립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모자를요. 아, 4카 5획 가기도 당장 애매하긴 하네요. 무기가 어차피 바꾸긴 해야 되는데. 뭐 앱솔 갈 겁니까 무기는? 아, 고민 중입니다. 뭐 파프 쓸 거면은 결국에 4카 5획으로 빠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실 모자만 바꿔도 보공이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럼 원치님은 어떻게? 아, 굉장히 독특하군요. 아, 그렇죠. 네네, 뭐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라면은 카벨이 그냥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럼 모자 바꾸고요. 네. 모자 바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 무기 바꾸면은 카벨 들어 충분히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보조 보방공에 하이네스를 버리고 카벨 들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카벨 한만 되면 될 수 있다 이 말씀. 어, 그렇죠, 그렇죠. 이 스펙으로 카반바는 P1은 가요. 뭐라고요? 이 스펙으로 카반바는 가요. 어, 얼마나 여유롭게 깹니까? 여유롭게까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뭘 스킬을 받아서 혼자 나와서. 아, 그럼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되겠군요. 4커 5앱에 방모 한 줄에 뭐 좀 여유 되면은 이제 뭐야 그 물약 같은 거라든지 그 정도 좀 도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일단 보조를 먼저 우선 시키십니까? 아, 그렇죠. 20억이 들어오면 차라리 보조가 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한 90% 때까지 링크는 하기 싫으시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빌리티는 뭐로 띄우는 게 나을까요? 잘 몰라. 어, 어빌리티요? 보공 저도 소마 모르는데 보공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소마 못 씁니까? 밑에 두 줄을 못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밑에 두 줄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크학이라든지 지금 크학이 너무 낮으니까 크학 100% 되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캐릭터인데 자기가 크학 100% 되는지 모릅니까? 크리티컬 발동이 저겁니까? 크리티컬 발동 확률이요. 발동 아 저거는 70한 5%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유니온을 크게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줄이 크확 20%가 있긴 하죠. 아, 두 번째 줄이 크확 20%가 뜨긴 뜹니까? 네네, 뜨긴 뜨죠. 난이도 하드헬이긴 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아, 없습니다. 아, 됐습니까? 그럼 그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7성 무기 같은 거라도 이제 좀 사오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네. 아, 끝났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됐군요. 아, 네네. GPGP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이하이요. 아, 스데미안 데리콘을 해달라고요. 카벨 2분인데 스데미안 데리콘 하면은 거의 막바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얼마나 걸리지? 내가 한 1-2분 걸리나? 아, 더 걸리나? 아, 최소 컷입니까? 와,
순을 해드릴까요? 데미안을 해드릴까요? 하나만 선택하시지요. 두 개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길 것 같지. 아 수우를 아 수유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OTP 점령. 아, 수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페이지만 잘 넘어가면은. 어디 서버야? 아, 노바 서버. 그 서버로군요. 뭐지? 뭔가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이게? 오차가 없는 거죠. 에르다는 거. 어, 오차를 다 갈아버렸네. 뭐가 없는 거지? 깃발 세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뭐야. 아, 이건 초기화 합시다. 해도 되죠? 10만원이니까. 아니 에너지 블라스트는 왜 찍었습니까? 아니 아니 이건 좀 에너지 블라스트는 좀 쓰지도 않은 스킬인데. 어 신기하게 하이퍼 찍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네. 다 됐나요? 아 이거 보스 매칭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네네. 걸어가야 됩니까? 아... 아 박무가 엄청 많네. 와 몇 줄이야? 박무 네 줄이요? 와... 박무 네 줄? 갑니다 바로. 알았어. 잠깐만요. 스킬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내가 잘만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아이언 힐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혹시? 카데나 이런 게 없네. 카데나하고 일리움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버프가 없어 보이냐? 왜 이렇게 버프가 없어 보이죠? 기분 탓인가? 아, 오케이. 들어갑니다. 아, 녹화 중지 안 했었네. 아, 미안.